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전공은 공학적 인프라 기반의 첨단 시설 및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형 디자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공은 디자이너의 자질 향상을 위한 공통 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품 서비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환경 디자인 총 3개의 세부 심화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회사 소속의 전문 디자이너 및 연구원, 그리고 디자인 관련 행정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 전에 창업 지원을 받아 CEO나 스타트업 멤버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과 소통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학생들이 갖는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대1 멘토링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런 점이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옳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강의는 트렌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학생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학기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의 피드백과 충고로 강의가 달라지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학 중인 산업디자인학과 같은 경우 수업 중 일부 회사와 연계 진행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미래 회사에 취업해 제품을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희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유일한 서울의 국립대학교면서 학비가 싼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고 사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입생 때부터 복학하고 나서까지 학생회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강의를 들어야 하니까 신기하고 조금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디자인 학과는 영어 강의도 많고 교수님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이해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좋고 디자인 학과는 너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한국인 친구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창의적인 인재가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과기대 산업디자인 전공에 지원하여 미래 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기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디자인학과는 정말 멋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에 와서 저희와 같이 멋있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전공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봐요.